재밌고 기발한 발명품 제작 영상을 만드는 미국 내 100만 유튜버 앨런 펜이 최근 발명해낸 기발한 아이템이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바로 마스크 총입니다. 이 총은 마스크 미착용자에게 단번에 마스크를 씌울 수 있는 기발한 발명품인데요. 코로나 바이러스의 유행에도 공공장소에서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앨런 펜은 마스크 총을 소개하면서 지금까지 똑똑한 사람들 여럿이 마스크가 얼마나 효과적이고 안전한지에 대한 영상을 수없이 만들었지만 효과가 없었다며 미국의 문제는 미국식으로 해결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마스크 거부자들은 마스크 총으로 상대해야 한다는 말인데요. 그러면서 그는 스프레이형 페인트에 사용되는 손잡이 등을 활용해 발명한 마스크 총을 소개했습니다. 펜이 공개한 영상에서는 마스크 총에 방아쇠를 당기자 수술용 마스크가 날아가 목표물의 얼굴에 감깁니다. 펜은 자기 자신, 인형, 마네킹 등의 다양한 목표물에 마스크 총을 발사해가며 시행착오 끝에 이를 완성시킵니다. 마스크 총은 방아쇠를 당기면 이산화탄소가 분출되며 마스크가 발사되고 이 마스크가 목표물의 얼굴에 닿으면 무게추가 달린 마스크 끈이 저절로 목에 감겨 고정되는 원리입니다. 이후 펜은 마스크 총을 들고 사람들이 마스크를 쓰지 않는 장소로 유명한 남부 캘리포니아의 헌팅턴 비치를 향했습니다. 그는 이곳에서 지인에게 부탁해 자신에게 마스크 총을 써보기도 하고 사람들에게 마스크 총을 쥐어주며 목표물에 마스크를 씌워보라고 권유하기도 했습니다. 펜의 마스크 총에 대해 영국 데일리 메일은 사람들이 공중보건에 참여할 수 있는 재미있는 방법이라고 평했습니다. KBC 뉴스 이원우 PD였습니다.